네, 안녕하십니까. 강변세운병원 정형외과 서경원 원장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흔히들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팔꿈치가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다들 저한테 오셔서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과연 어떤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치료의 종류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치료는 내가 낳는 치료예요. 그래서 남이 낳았다고 해서 나도 꼭그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낫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 보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저희가 많이들 이제 근처 정형외과나 이런 병원들 찾아가시면 뭐 약을 처방을 받거나 소염 진통제를 포함한 약을 처방을 받거나 물리치료를 진행하거나 요건 뭐 아주 고전적인 예전 치료고요. 물론 이런 치료를 뭐 제가 봐서는 2, 3주 정도 해봐서 좋아진다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꼭할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요즘 현대 시대는 많은 분들이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직업이나 운동을 위해서 빨리 회복하기를 다들 원하시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 단계 치료들을 당겨서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체외 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사 치료들이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들 많이 하시는 도수 치료도 어떤 경우에는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과연 어떤 단계에서 내 상태에 맞는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은 거지. 뭐 남이 충격파 치료를 10번 해서 좋아졌다고 내가 무조건 충격파 치료를 한다. 특히나 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두세 번 받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는데 그걸 통증을 참으면서 치료를 계속 받는 건 오히려 경과가 나빠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내가 참고 치료를 하면 좋아지지 않나?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제 생각에는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과가 나빠진다면 일단 그건 중단을 하셔야 되고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은 이제 엘보라는 증상이 이제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힘줄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오는 질환들로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뼈에 부착되어 있는 힘줄의 염증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관절 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착부 염증은 심하진 않지만 그 뼈로 올라오는 이런 여러 근육이 모여 있는 이런 힘줄들의 염증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근육들이 심하게 긴장이 되면서 통증이 오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 이렇게 같이 동반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근데 일률적으로 이런 다양한 증상이 올수 있는데 선생님, 팔꿈치 바깥쪽이 아파요. 물건을 못 들겠어요. 한다고 해서, 아, 약 드시고, 충격파 10번 하면 좋아질 거예요. 이 치료를 무조건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면밀하게 그런 진찰들을 거쳐서 내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경과에 호전이 없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그러면 팔꿈치 통증이 오래되는 이런 엘보 증상에서 선생님 주사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워낙 주사 종류가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주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있어 오던 주사를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스테로이드하고 국소 마취제를 이제 섞어서 주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뭐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뭐뼈 주사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왠지 스테로이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즘 환자분들이 약간 이 거부 반응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염증 주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한 얘기는 사실은 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국소 마취제하고 섞어서 염증이 아주 심한 부위에다가 그 주사를 놔주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주사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것도 DNA 주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치료도 요즘은 많이 받고들 계세요. DNA 주사는 뭔가요? 이거는 그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그 성분을 가지고 이제 주사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원래 시작은 피부과 영역에서 이런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어떤 피부의 재생이나 이런 회복에 도움이 주는 걸 보고 다른 파트에 이제 선생님들도 요거 봐라. 요거 우리 뭐 힘줄이 안 좋을 때나 인대가 안 좋을 때나 이런 염증이 있을 때 한번 써볼까 하고 경험적으로 이걸 써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더라. 그리고 뭐 여러 논문들도 유럽 쪽의 여러 논문에서도 이런 DNA 성분을 가지고 치료를 해봤더니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제 보고들이 있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DNA 주사를 쓰게 됐는데 어찌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이런 DNA 주사를 더 많이 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DNA 주사가 있겠고요. 또 많이 하진 않지만 콜라겐 주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엘보 증상에서 콜라겐 주사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특히 테니스 엘보 증상이 6개월, 1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치료하면 반복, 호전, 반복, 호전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MRI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드물지만 그 경우에 힘줄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케이스의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결국 힘줄이나 인대의 성분이 결국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주사제에 좀 반응이 조금 미진하거나 불확실할 때는 이런 콜라겐 성분의 주사를 그 힘줄 손상 부위에다가 주사를 줘서 호전이 되었다는 또 보고들도 있어서 이런 콜라겐 주사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지금 이 주사도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는데 PRP 주사라고 해서 자기 혈액을 한 20cc 정도 추출을 해서 특수한 용기에 담아서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돌리다 보면 그 중에 한 층이 이런 저희가 염증이나 힘줄이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의 층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추출을 해서 동증이 있는 부위에 주사를 놔드리는 이런 PRP 주사라는 주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사가 있긴 하는데 다들 이게 어떤 하나의 주사가 무조건 옳다, 나머지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요. 그 경우에 맞게 결국 이런 주사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첫 번째 말씀드릴 일단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스테로이드 주사는 과용하거나 이렇게 너무 맹신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장점은 염증을 없애는 데는 최고의 주사이긴 합니다. 이거보다 염증을 더 빨리 없애는 주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조금 자주 맞게 되거나 통증을 빨리 줄인다고 해서 조금만 아프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나중에 관절이 빨리 망가지시거나 힘줄 손상이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아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더라도 웬만하면 1년에 두번 이상은 안 맞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한번 맞았으면 3개월 이내는 안 맞는 게 좋다고 많은 스님들이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컵 하나도 못 들겠고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자기 힘들고 이 정도의 증상이 됐을 때 고민을 하는 것이지 조금 불편하다고 처음부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DNA 주사든 콜라겐 주사든 PRP 주사든 자 그럼 안전한 주사가 무조건 좋은 건가요, 선생님? 또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개념적으로 내 몸에 안전하고 좋은 주사라고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DNA 주사를 5번, 10번을 맞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걸 계속 맞고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뇌 상태, 지금 염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증상이 간다면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가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지금 흔히들 사용하는 이런 주사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잠깐 빠뜨렸지만 프롤로 주사라고 해서 그런 힘줄 인대의 어떤 회복을 도와주는 주사도 많이들 하세요. 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DNA 주사의 개념도 어찌 보면 프롤로 주사의 개념과 약간은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주사 하나하나의 또 특징과 장점, 단점, 어떤 때 쓰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건 제가 또 기회 되면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